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그럴거리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이 무너지고 이 하늘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기만 하면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시간마다 때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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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행과 그릴게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 13절 20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누구도 멈춰 세우지 못하는 용사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누구도 멈춰 세우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 누구도 멈춰 세우지 못하게 하라.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광장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그 사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리에 한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손을 내밀어 구걸 했습니다. 내게는 은과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가 춤을 추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소원 요동했습니다. 그 길거리에 언제나 그는 앉아있었고 그는 구걸 했었거든요. 어느 날 그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한 순간 그가 일어나 걷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이 하는 그 메시지는 온 군중들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저들은 분명히 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촌사람들 아니냐. 근데 저 말하는 말이 어찌 저리 권세가 있느냐. 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 비밀 논의를 하는데 저를 죽일 수밖에 없다, 잡아가도 족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강한 용사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다.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살리신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난 이 복음을 전하다 죽으리라.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어떤 위협에도 꺾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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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길 원하는 박수영과 그러길 할렐루야. 복음서에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의 안뜰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간 뒤 제자 베드로는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따라갔었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보이질 않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닥불을 핀 사람이
뜨거운 장작 몇 개를 이렇게 집어넣자 한해지자 한 소녀가 베드로를 보고 어? 이 사람 저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강력한 종교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저들을 결박하고 칼을 대며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증거입니다.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도우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불타지 않는 심령 속에 불을 지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 속에 불을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식어진 가슴들마다 이불 받기를 주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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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그를 할렐루야. 텔레비전으로 이 설교를 시청하는 성도들에게도 가슴 속에 불이 막 이발을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핸드폰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당신의 가슴에 불이 들어가는 주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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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그를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생명의 불길 이 불이 타야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6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서울용화학교에 다음 달 우리 설립기념 맞는데 26주년 김포용화학교의 8주년입니다. 정말 처음 목사 안수할 때 많이 싱싱했습니다. 지금도 싱싱하지만 그때는 정말 싱싱했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 세일 사역 다양한 그런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한동안 계속 세미나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쓰임 받았지만 다시 싱싱해져 쓰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하면 다 가르쳐 달라고 눈이 막. 제가 독수리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독수리는 수명이 40년입니다. 40년을 살면 이 그 발톱이 이렇게 꼬꾸러져요. 그래가지고 사냥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자체도 좀 낡고 낡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휘어져요. 날카로운 그런 어느새 발톱이 이렇게 뭉툭해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냥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제왕처럼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태어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몇의 독수리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리를 깨버립니다. 부리 자체도 이렇게 거꾸러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쭉 꼬부라져요. 그러면 사냥도 불가능해요. 부리를 바위에 팍 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위에 부리가 부딪혀서 쫙 깨지가 나고 해서 피가 쫙 솟습니다. 한 번 더 팍 하면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발톱. 발톱을 빼기 전에 이 발톱으로 날개, 네? 날가진 날개들을 다 뜯어내는 겁니다. 네. 네. 다 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톱을 바위에 쳐내는 겁니다. 그럼 발톱이 팍 바위에 부딪히면서 깨져나가요. 그리고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부리도 빠졌죠.
하도 빠져. 날개마저 이제는 엉성해가지고 예, 마치 죽은 것 같이 돼요. 그대로 굽는 거야. 예. 그리고 엎어져 있으면 한 20일 지나면 새 뿌리가 자라나오고 새 발톱이 자라나. 그리고 날개축지에 그런 새로운 날개들이 돋아나. 그리고 나서 예, 날개를 쫙 펴고 그 바위에서 날아오르면 다시 제왕이 되어 4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닌데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 박수를 해봐. 그래 그래 할렐루야.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지난 설교하고 나서 수염도 다 깎고 그 월요일 날 가서 여기 그 얼굴에 점들 이런 거 여기 뭐 좀 지저분한 거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것만 하는 것들이 예,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굶었습니다. 예, 오늘까지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근데 훨씬 멋있어지는 거야. 내가 예? 지금 완전히 막 새 신랑이 되고 있는 거야. 이거로구나. 한번 합시다. 아, 이거로구나. 네. 이제 내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예, 그 가지고 내만에 있는 모든 그런 예,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안 보고 지금 말씀으로 묵상 예, 기도하고 예, 그리고 또 내 몸에 모든 이런 이제 비계덩어리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하루에 1kg씩 빠지더라고. 네. 다시 내가 태어나서 이제 네, 한 바퀴만 더 돌아가면 내가 은퇴인데 네? 네. 그래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열정으로 더 강력하게 물러서지 않는 영맹성을 가지고 강한 영성을 가지고 일본 땅을 달려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그래 그래 할렐루야. 한 주간 굶으니까 목소리가 더 세게 나오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의 제사를 지낼 때 그 새 새끼 하나를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아가지고 실수를 했잖아요. 에? 그 쪼개서 들어간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쪼개가지고 올렸을 때 거기에 햇불 하나가 확 지나가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가슴을 쪼개서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햇불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는 핫 이반젤리스트입니다. 뜨거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불을 받습니다.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식어진 가슴가슴들마다 불을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쪼개야 들어가죠. 쪼개는 것은 여러분이 쪼개야 됩니다. 붙이는 것은 제가 붙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사랑을 해도 뜨거운 사람끼리 사랑을 해야지. 하나는 뜨거운데 하나는 젖은 장작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 학창시절 좋아했던 송골매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예, 송골매가 가수가 아니고 예, 구창모라고 하는 배철수라는 예? 그 보컬 그 다음에 그 베이스 이런 그 그룹 사운드였죠.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희나리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희나리 무슨 뜻입니까? 희나리 나의 마음은 되새하기 싫어하는 희나리가 속
그 희나리가 뭐예요? 젖은 장작이라는 뜻입니다. 검색했습니까? 젖은 장작.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상대편이 젖어버린 장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사랑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게 구속이었소.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소. 예,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했기만 했는데 왜 그게 예? 내가 스토커도 아닌데 당신은 그렇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야. 왜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말하냐 그 말이지. 내게 무슨 마음의 병이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랑이 되어. 그대 노래방 가서 부른 사람 또 있네. 에, 여러분요, 이게 뭐냐면 젖은 장작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때로는 예면당하더라는 거죠. 오히려는 그게 병이라고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받고 사마리아 원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불을 받으라는 겁니다. 불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제 기독방송을 잠깐 들었더니 백석대학교 설립자인 장종현 박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신학교 신학생들 세미나 강연이 잠깐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저희 교단이니까. 예, 저희 교단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되는 교단입니다. 굉장히 큰 교단이죠. 대학을 굉장히 잘 운영합니다. 예, 근데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대학을 운영하는 설립자로서 총장으로서 고민이 많다 이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돌아가서 사역을 해야 할 텐데 여기서 학문을 연구하고 돌아가는데 교회에서는 쓸모없는 인재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많은 한국이나 세계의 신학자들과 교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학교의 유명한 아주 존경받는 그런 교수님이 있을수록 아주 그 교회가 그 학교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 학교는 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출신들은 학문적으로 능하나 목회적 어떤 실력, 영성 이런 것들은 제로로 돼가지고 졸업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자기가 백석대학 신학대학원에 교수들 채용할 때 이력서를 낼 때 10일 금식을 하고 자기소개를 써서 내주십시오라고 공고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10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10일 금식을 한 사람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를 써서 제출한 이력서만 받겠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참 이분 훌륭하시구나. 참 훌륭하시구나. 그렇지 않고 학문만을 가지고 졸업을 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성이 없으니까 철학자 얘기만 하고 쓸데없는 그런 그
그랬던 그런 그 얘기만 하다가 그 소중한 예배 시간을 끝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타는 가슴을 가진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본문은 4장의 본문의 그 시대적 배경은 그동안 영적 기세 등등한 그런 종교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추적하여 화형을 시키고 감옥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아주 기세 등등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기운과 세력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업사이드 다운, 다시 말하면 세상을 뒤집어엎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숨고 도망치고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성령의 세례, 곧 성령의 불받은 이후부터는 그들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저곳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깜짝 놀라게 하는 Listen to the whole world. 열방은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열방은 들을지어다. Korea will be saved. 한국은 구원받을지어다. 아프리카 will be saved. 아프리카는 구원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외치면서 불의 전차처럼 달려나가야 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의 전차,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용사,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열방을 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불을 받고 열방을 치합시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아멘. 3차원의 세계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3차원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 생명, 꿈, 비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3차원의 세계만 바라보면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걸 떠나고 난 순간에 허무해져 버립니다. 절망스러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지쳐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헛된 것입니다. 더 많은 것 취하고 더 많은 것 가질지라도 그건 헛될 뿐입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이런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들의 풀. 그 많은 영화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쫓아가십니까? 욕망의 불꽃입니까? 쾌락의 불꽃이 타고 있습니까? 이불 꺼야 됩니다. 거룩한 불꽃,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간 끝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내가 살아갈 것이다. 알렐루야! 저 영생 천국을 위해 나는 간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죽더라도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전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 영문 밖의 길 가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어두려면 일만 걸어야 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싸매주고 저런 다리 고쳐주사 끝까지 가도록 하실 겁니다.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아멘. 직접 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내가 어찌 못 가오냐 못 가오냐. 주님 제자 내 싸우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으리야 못 가오니. 하나님께 박수가 그런 걸 할렐루야. 사도행전 사랑 16절 17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도대체 죽여도 웃으면서 죽고 죽여도 좋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야. 이거 노아도 문제고 죽여도 문제다. 죽으면 더 많은 소유가 일어날 거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의 어떤 종교적 기준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있었던 체제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흔들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종교는 좋아하는데 왜 기독교는 안 좋아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유 없이 기독교는 미워. 왜? 그들은 이기적이라 이거야. 뭐가 이기적이냐 했더니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냐고 말하느냐는 거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고 말하는 거야. 가톨릭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어느 종교라고 어느 종교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던데 왜 기독교 너희들은 그러냐. 그런 애가 난 싫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 다른 종교도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야.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지. 모든 사람의 다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차라리 배척한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실점빨기 할지라도 제 목에 이렇게 이런 거, 점 이런 거 이렇게 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거하는데 마취도 없이 백 몇 개를 이렇게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살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비명 하나 안 지르고 웃으면서 받으니까 목사님 참 잘 참으시네요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나 순교할 수 있겠다. 나는 우리 고통을 잘 참아요. 이렇게 가면 한 100일도 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먹방을 안 보는 조건으로. 아, 보니까 못 참겠대.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눈으로 오는 거예요. 눈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충돌. 여러분, 크러쉬라는 단어는 충돌이라는 단어인데, 예, 거대한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 강하게 충돌시켜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걸 크러쉬라고 그러거든요. 부숴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코뿔소 때, 코뿔소 한 마리가 아닌 코뿔소가 때로 다니는 것 그 자체를 크러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코뿔소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코뿔소 교회라면 정의는 뭐냐? 세상에 길들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코뿔소 크리스찬이라 하면 세상에 길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때로 다니면 크러쉬가 일어납니다. 충돌. 세상을 뒤집어엎는 사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코뿔소 용사라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혔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뿔이 깨져나가도 그들은 죽음의 세력이 그들의 목을 베고 그들의 껍질을 벗기고 그들을 기름가마에 튀기고 그들을 사진을 찢어도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름붐, 이 용맹성,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막이를 주 여러분 초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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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을 위협했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이 바람은 세상에서 불던 어떤 바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던지신 바람이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바람은 강하고 급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강하고 급한 바람을 타고 열방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입에서 처음 터져나온 말은 감탄사였습니다. 아니, 저 갈릴리 촌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한 어르신이
영광 무한에서 오셨다고 했네. 예. 다임 목사가 한평이라고 해서 찾아왔대요. 예. 고향 동생 좀 보자고. 어르신 반갑습니다. 이따가 차 한 잔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3단지 사시는데 그걸 몰랐다고. 아, 우리 어르신 반갑습니다. 그 얘기는 촌놈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네. 저는 친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각 고을마다 축제를 하는데 뭐 고축 축제, 뭐 미나리 축제, 뭐 벚꽃 축제, 또 그다음 뭐에 또 뭐 녹차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고향 함평은 나비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나비는 친환경에서 자랍니다. 친환경이 아닌 곳에는 나비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친환경입니다. 오염되지 않았어요. 친환경에 자란 사람이에요. 예, 네. 이따가 제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농약이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촌놈이란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물론 그 말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성경을 묵상했던 사람의 감탄사였어요. 나사렛 촌놈이란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그런 이름도 없는 골짜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모든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기준이 아니고 학벌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외모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출신 성분이냐 어떤 성별을 타고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히려 약한 사람 오히려 미련한 사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쓰시기에 편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이에도 쓸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굶을 사람 성도로 사람 같이 이거 뭐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일주일만 굶고 와도 이렇게 섹시하게 변하는데 옷장에 있는 포기하고 버리려고 했던 옷 절반을 입을 수 있는데 안 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멈출 수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시련 또 단체적으로 연합으로 오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누구도 날 멈출 수 없다. 날 꺾을 수 없다. 가끔씩 간증하지만 여기 색스폰 본 우리 공동집사 또 여기 카메라 든 김찬호 간사님 몇 분 해서 한 제가 한 한국에서 40여 명 데리고 몽골 홉스골이라는 도시로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울란바토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4시간이면 가는데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게 워낙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우리가 든 장비들이 PA 시스템 또 다양한 장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간이 짧았으니까 이제 트럭으로 장비를 싣고 또 러시아제 집차로 이제 그 나누어서 타고 그 초원을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쉬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컵라면 하나 말아먹고 가는 거예요. 예, 잠도 한 그냥 차에서 잠을 자면 24시간 갔어요. 근데 차가 낡았는지 의자가 부서져가지고
가는 도중에 너무 막 산악지대를 막 뛰니까 이게 막 차가 뛰니까 의자가 스프링이 나가버리고 의자가 부서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막 의자를 막 이렇게 갖고 막 탔는데 나중에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엉덩이를 까보니까 엉덩이가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껍질이 벗겨져 있어요. 네. 엉덩이 껍질이 다 벗겨져 있어요. 네. 김찬호 관사님 엉덩이 이만큼 벗겨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학 처리하면서 가자마자 프레젠테이션하고 브리핑하고 예. 그리고 장소 이제 예. 기도하고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그 현지 준비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 집회 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상 10분짜리 이거 편집해 왔으니 이거 내일 틀어줄 거다. 했더니 이걸 보더라고요. 제가 편집해 온 거를 보더니 목사님 몽골 사람들은 피가 떨어진 걸 보면 흥분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의 피가 확툭 떨어지는 거를 영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이 집회 너도 1년 동안 이 집회를 준비했지만 나도 1년 동안 이 집회를 준비했다. 예. 근데 나는 기도로 준비했으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내가 만들어 온 거니 일단 해보자. 그리고 네가 정반대한다면 안 하겠다. 그러나 나는 해보고 싶다. 기도해봐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친구가 목사님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예, 고맙네.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조명 그 운동장인데 거기 세팅 스타디움이죠. 세팅하고 이제 음향 팀들은 음향 조명은 조명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이제 계속 그 스타디움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복 기도를. 예,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먹구름. 고름이 막 올려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뚜껑이 없는 운동장인데 그가 막 이 장비들이 빌려온 거거든요. 울란바트라에서. 예? 그거 뭐 기기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예. 그 대형 운동장 스타디움 카바는 음향 기기니까. 그 비 맞으면 불가능해요. 예. 자, 집회 자체. 그 사단이 그 지역에 단 한 번도 이런 영적 집회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인데 스님 한 명이 예수 믿고 자기 절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30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스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집회를 해달라요. 그래서 갔더니 예, 사단 모임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한 60대 초반에 한 분이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안수도 해주세요. 몽골 사람인데 안수를 이렇게 했더니 온몸에 이렇게 막 멍이 펑펑 시퍼렇게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이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24시간 걸어왔어요. 나는 24시간 차 타고 왔는데 이분은 24시간 걸어왔대. 잠은 오르자고요. 길가에 잤죠. 밥은요? 안 먹었습니다. 근데 몸은 왜 이렇게 새카맣게 먹니? 아들이 때렸어요. 이 집회 간다고 아들이 죽으라고 때렸는데 살아나왔어요. 그분 보니까 피가 쑥 거꾸로 섰는 거예요. 이 집회를 사단이 얼마나 싫어한 걸 내가 알았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도 내가 알겠죠. 그래서 다 모여라. 그래서 스타디움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40명이 예? 거기 우리 팀 20명 올드 비전 예, 올드 비전 아시죠? 올드 비전 몽골 팀이 우리를 지원했어요. 올드 브릿지 미션을. 그래가지고 올드 비전 팀이 20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올드 비전 팀과 함께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막 도망가요. 예, 우리는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담잖아요. 카메라로 그림이 물러갈 담았어요. 네.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고 있으면 또 물러와. 그러면 다시 또 모여서 손을 내밀어 기도해. 그러면 구름이 물러가. 네.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멈출 수 없다.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니 예, 네. 얼마나 올까? 사실은 예.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고작 거기 30명밖에 없는 곳이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도시 전체가 다 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듣기로 1만 4천 명 사는 도시라고 작은 도시라고 들었는데 그 1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모인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예, 영상을 이제 틀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요. 여기저기서 그날 이거 봤어요.
영상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막 떨어지고 막 채찍할 때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떨어질 때 막 여기저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가 봤더니 귀신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 군중들 가운데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무당만 천 명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군중 만 명 이상이 왔는데 무당들도 지금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집회를 방해하거나 또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물론 경찰들도 제가 미리 호텔에서 경찰서장, 방송국 사장, 그 다음에 홉스골 시장 다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했고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경찰들도 쫙 깔렸습니다. 예. 그런데 막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멈추라는 거예요. 저거를. 저 영상을 멈추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쟤네들 뭐라 그래? 막 군중들이 막 외치면서 멈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멈추지 마. 그래서 멈추지 마. 그러니까 막 돌이 막 강단 쪽으로 막 날라오는 스크린을 막 돌이 막 돌이 스크린을 향해 떨어지고 막 강단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회를 최종적으로 코디네이션 한 그 바트 나사라는 그 친구가 목사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몽골 사람들 모르십니까? 거기에 그 우리나라의 최보람 같은 몽골의 최고의 배우가 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버지 같은 배우 있잖아요. 몽골의 최고의 인기 있는 배우인데 그 아버지가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딸이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예, 그 배우가 예, 그 자기 딸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되라고 하는데 예, 자기 딸이 그 신실한 예, 삶으로 변화되고 자기의 전도하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부탁을 그분도 저를 막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의미지는 아시지만 지금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올라가겠습니다. 비키십시오. 네. 내가 그랬어요. 나 여기 죽으러 왔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통역자매한테 물어봤어요. 괜찮냐? 괜찮대. 그 통역자매가 아주 똘똘하지 않아요. 예. 몽골에서 최고 통역을 잘하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정도 와야 움직이는 자매예요. 예. 그 허락을 받아야 돼. 다이 뭐 안 그러면 웬만한 통역으로는 아니, 허락을 안 해줘요. 근데 그 자매도 저랑 함께 24시간 그 힘든 차를 타고 왔어요. 조그만한데 도둑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몰라. 예. 그분 다임 목사님 북한 가서 순교해버렸어요. 북한 가서 복음 전하기 올게 했더니 몽골은 북한하고 그 무비자거든요. 몽골은 북한하고 무비자예요. 북한 가서 복음 전하고 올게 했는데 북한 갔다가 안아버리는 거예요. 순교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다임 목사예요. 근데 그 사모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탁을 했지. 이번에 제가 한 집회 이 자매가 저를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했더니 사모님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자매 올라가자. 했더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돌이 계속해서 멈추라고 예, 돌이 날라오는데 통역이 맞았어요. 자매가. 다행히 큰 돌은 아니었어요. 딱 맞았어요. 이렇게 봤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이 자매가 용사더라고. 예. 내가 그걸 보고 씩 웃었어요. 돌이 날라오는데 웃어보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이 날라오는데 내가 웃었다고. 예. 내가 긴장하면 그들은 더 기세등등하겠죠. 너희들의 돌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내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마디 했더니 돌이 멈췄습니다. 나는 I love Mongolia. 나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잠도 안 자고 24시간 제가 이거 집차를 타고 죽을 뻔하고 달려왔, 차가 뒤집힐 뻔해 내가 여기 달려왔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당신의 나라는 세계를 지배해 본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의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 다시 당신의 나라가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돌을 던지면서 환영합니까? 이랬더니 돌이 멈추더라고.
무사히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돌아왔을 때 그 도시가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이 부흥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며 그래 할렐루야. 멈출 수 없네. 가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단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나의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멈출 수 없다. 할렐루야. 박수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저는 제 안에 슬픔만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내 심령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잡스러운 쓰레기가 가득했었고 그 안에는 갈등과 번민, 우울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임했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내 생애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찌질이 인생이 강한 용사로 변한 샘플이 바로 이 박영민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 그 많은 샘플들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좌우의 날샌 어떤 건보라도 외리하다 그랬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수술하기를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 고장난 생각, 강박관념들, 나쁜 틀들, 이런 사상체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수술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오늘 박수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 때 여러분 뜨겁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박영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의 가슴이 저는 뜨거울 거라 확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다. 내 인생 이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낼 수는 없단 말이야. 어차피 한번 끝나는 인생인데 많은 것 가져도 많은 것 누려도 다 덧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것, 나를 구원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생을 깨닫는 분 아멘 하시기 바라며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면서 아멘 그러리그리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왕권의 기름이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성령의 불을, 성령의 권능을, 기름 부음을 받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주문할 것입니다. 육신의 때를 위해 살지 말고 당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고 주문할 겁니다. 돈을 벌다가 돈만 쌓다가 죽을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동안 번 것도 쓰면서 사세요. 괜찮아. 주를 위해 쓰는 거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시라고. 우리 온 성도 선교사님 부부, 예, 불가리아의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두 분 다 암을 얻으셨어요. 백혈암이라는 치명적인 암을 얻으셨어요. 한 분은 골, 이 뇌암이란. 두 분 다 놀랍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남은 이제 치유 이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 그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데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얘야. 예? 예. 근데 그럴 만한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선교사님. 그때 한 권사님이 그런 마음을 알고 1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서, 선교사님 부부 좋은 곳에 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 라고 100만 원 입금했대.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인가 되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그 돈이 왔는데 갑자기 오병이의 헌금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은 그렇게, 예, 선교사님들 쉬라고 준 거니까 쉬고 쉬어야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또 안 지는 거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동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육신을 보면 두 분은 좀 쉬어야 할 때예요. 좀 조용한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모처럼의 쉼을 가지라고 누군가 100만 원을 보냈는데, 예, 근데 갑자기 김포영광교회 오병이 헌금을, 오병이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 하자, 그걸 들여보니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은 저는 하나님이 보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 것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가감하고 과격하게 내려놓는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격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과격한, 레디컬한 크리스천, 이 레디컬 크리스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금 하나님의 복음을, 예? 복음의 어떤 순종을 위해서는 좀 과격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강한 용서를 쓰실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강력한 재정의 기름뿐만 아니라 건강의 기름붐, 하나님께 필요한 넘치는 기름 통해서 은사와 능력,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 모든 걸 동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할 줄을 믿는 사람은 박수영과 그레그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삼장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